검찰이 최근 양 의원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양문석 의원의 사기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양 의원의 배우자가 대출 서류 위조를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진술은 양 의원 딸의 사업자 대출을 도운 C씨의 주장인데요. C씨는 자신이 대출 서류를 위조했고 위조는 양 의원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C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양 의원의 사기 대출 의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양 의원 측은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편법적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대출은 새마을금고 측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업계의 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었는데요. 당시 양 의원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자, 이번 보도에 대해서 양 의원의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C씨의 진술과 양 의원 서류 위조 공모 여부를 묻고자 양 의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보도 이후에도 양 의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허위 대출 서류 원본을 확보하고 지난주까지 양 의원 딸과 배우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딸의 이른바 사기 또는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 이건 언론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그런 공세를 편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양 의원 딸의 그 대출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지금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을 과연 숨길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당국의 수사가 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 진술에 의해서 하나 둘씩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걸 언론이 이제 보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 의원은 뭐 수사에 착실히 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안부수 그 이 회장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제 의혹들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은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100%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부터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술자리가 있었는지요. 네. 요즘 들어 정치인들 배우자가 벌인 일을 남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밝혀내기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